쌀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수영장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요번에 수영장에서 큰 사건이 터집니다. 짱 따워! 빨리 들어가자! 그니까 뭐 이리 덥냐? 날씨 무슨 일이야? 너무 따워! 수영장 들어가자! 에이, 사람이 많네. 야! 우리도 빨리 들어가자고! 1번 선수! 강재민! 입수! 거기 다이빙하지 마세요. 에? 다이빙도 못하게 해, 무슨! 진짜 개빡치네. 야, 우리 저쪽 가서 놀자. 응, 가자. 아! 베베! 물 정 많이 먹었네. 아, 맛없어. 야, 그럼 뭐 수영장물이 꿀물이라기도 하냐? 그래도! 야, 수영장물 달면은 개꿀재밌 것 같지 않냐? 그렇긴 할 듯. 그럼 부어보자. 그리고 틱톡에 올려보자. 그 수영장에서 설탕을 뿌리면 물이 달아질까? 좋아! 그래보자! 아, 좀 잘 좀 들어보라고! 너네 좀 잘 가려봐! 사람들 다 딴 데 보고 있지? 응! 그런데 그럼 지금이다! 자! 빨리 던져! 달아졌어? 달아졌냐 그? 우와! 야! 좀 달아진 것 같은데? 영상 잘 찍었냐? 잘 찍었어! 올리면 조회수 대박 날 것 같아! 틱톡에다 빨리 올리자! 조회수 좀 잘 나왔는데? 우리 이거 2탄도 찍어볼까? 그럴까? 설탕 또 갖고 온다. 잠만, 이번에도 설탕이면 노잼이지. 뭔가 더 화끈하게 가자고. 와, 근데 여기 물이라 추워서 화끈한 건 안 될걸? 넌 정말 나니까 너랑 친구로 지내는 거야. 그게 그 뜻이 아니잖니. 설탕보다 더 강한 걸로 가자고. 어, 그런 거구만. 달달한 게 뭐가 있지? 야, 제티는 어때? 제티? 초코 수영장은 못 참지. 그끄럽게 뻥겼어, 바쁘길. 나 물안경만 갖고 왔어. 너 제티는 갖고 왔냐? 아, 갖고 왔지. 야, 근데 이거 우리 뿌리면 색 바로 변해서 도망가기 바쁜데 어떻게 찍지? 그렇네. 근데 솔직히 이거 불법은 아닌 거 아니야? 그냥 혼내는 거 무시하고 틱톡이나 찍자. 그런가? 어차피 우리 좀 쎄 보여서 잘 혼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나 요즘 자기 전에 팔굽혀펴기 두 개 해가지고 복근도 생긴 볼래? 에? 아니. 야, 이제 뿌린다. 잘 찍어야 돼, 알았지? 어, 알았다. 야! 뭐야? 거기 뭐야? 아, 실수로 뿌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야, 동문이요. 어? 야, 수영장에서 실수로 제티 갖고 와서 뿌리는 놈들이 어딨어? 아재요, 아직 세상 경험이 별로 없구만. 원래 세상엔 별의별 놈들이 다 있는 거라 끄. 이야, 동문이요. 하, 일단 다들 좀 나와주세요. 이게 아, 뭐야, 저녀들 때문에. 아, 진짜 돈 아까워. 제대로 쟤네. 너희들 이거 어쩔 거야? 아, 참 난감하네. 기다려봐. 뭐야, 아들! 에? 엄마, 너 여기 있어? 아들 물안경 놓고 갔잖아. 뭔 정신으로 놓고 간 거야? 근데 왜 다들 나와 있대? 어머, 물은 왜 저래? 누가 쌌니? 야, 니네 일로 와봐. 부모님 번호 적어. 저기, 제가 얘 엄마인데 뭔 일이네요? 예? 왜 여기 계세요 지금? 물안경 갖다 주러 왔죠. 왜요? 지금 저 물 보이죠? 애들이 초코가루 뿌려서 저런 거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얘기하고 왔는데 다른 분들 수영장 오늘 못 쓰게 되었으니까 배상해 주세요. 뭐야? 애들끼리 장난치다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배상이에요? 부모님이란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면 어떡해요. 그러다 일 커지고 고소당하시니까 이따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세요. 이봐요, 애들끼리 놀다 실수한 걸로 뭔 고소해요, 고소. 얘들 초딩이에요, 초딩. 당신 아들이었어도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을 거예요? 예? 네, 아주머니, 지금 물 더러워진 거 보고 하시는 소리예요? 아이고, 누가 보면 독이라도 뿌린 줄 알겠네. 초코라며 초코. 몸에 나쁘지도 않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오히려 달달하니 좋겠구만. 목욕탕에도 허브탕 같은 거 있는 거 몰라요? 아이고, 본인이라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나야 달달하니 너무 좋지. 초콜릿 마사지도 있는 마당에 이게 뭐가 문제니? 돈만 있으면 지금 여기서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다. 얘, 돈 냈으면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래, 너무 들어가고 싶어. 이야, 넌 뭐하는 짓이야? 돈만 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고 싶으시다길래 공짜로 들어가게 해드렸어요. 아들, 빨리 집 뛰어가서 엄마 옷이나 갖고 와. 젖은 옷 갈아입게. 에이, 뛰어갔다 여기 귀찮은데. 빨리! 니 때문에 곤란 거 아니야. 집 가서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빨리 갔다 와. 어, 그럼 나 수육 해줘. 어, 더워 죽겠는데 수육을 언제 하니. 빨리 갔다 오긴 해. 에이, 지금 엄마 상 안 보고 간만에 수육 땡기는데. 이야! 애꿎은 것 같은데? 전 이제 그냥 가볼게요. 저기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사고 친 분들 빼고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보상은 저분들이 해드릴 거예요. 저는 사실 찍기 말했어요. 뿌린 건 저놈이 그랬어요. 왜? 야! 왜 손절치냐 이 똥땡아! 같이 한 거잖아! 나는 보기만 했잖아! 경찰서 갔다가 집에서 수육이나 처먹으시지! 김재민 빨리 옷 갖고 와! 그리고 니도 같이 한 거잖아! 어디서 말뱀이야! 뭐야? 시끄러워요 이 수육 아줌마야! 야 임마! 너도 빠지면 수육이야! 니도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엄마 불러 빨리! 여기 세 분 다 같이 가셔야 돼요! 넌 니네 엄마 옷 빨리 가져오고! 나머지 두 분은 지금 경찰 오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망했네 망했어! 야! 니 빨리 갈아입은 옷이나 갖고 와! 알았어. 엄마 근데 나 빨리 갔다 오면 수육해지는 거지? 오랜만에 뜬 침이 싹 도는. 야!